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입니다. 아, 오늘 8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자, 일단 장 개장했는데요. 전일 미국 시장 양호하게 끝났습니다. 플러스 1.58% 양호한 정도가 아니죠. 자, 아주 강력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플러스 0.42, 그리고 독일도 플러스 0.61%로 상승했고요. 자, 중국과 미국이 22일, 23일쯤에 회담한다고 그러죠. 자,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에서는 미국이 좀 이기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것은 주가로 다 나타납니다.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외교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요. 제 기준에서 판단하면 미국이 우세한 것 같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미국은 견조합니다. 오히려 위로 가려고 폼을 딱 잡고 있는데 중국은 박살이 났죠. 중국이 이기고 중국이 좋다면 중국이 잘 가야죠. 미국이 이기고 있다는 증거를 차트에서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닥터K 과감하게 해줄게 매수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 초반에 채팅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콜옵션 늘죠. 제가 채팅방 날렸어요. 오늘 미국 상승했기 때문에 윗방향이다 하고 콜옵션 들어오면 흔들흔들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빨리 죽어야지. 이거 콜옵션 빨리 손들어야지. 아니면 밑으로 흔들흔들합니다. 닥터K 개장하기 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채팅방에 콜옵션 달라들 것 같은데 콜옵션 달라들면 안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닥터K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1. 콜옵션 개인이 사면 지수 못 가고요. 풋옵션 보실까요? 풋옵션 3일 동안 얼마 샀습니까? 60억 가까이 샀죠. 풋옵션 조져야 되는데 콜옵션이 달라드니까 아침에 조금 콜옵션 조져놓고 살짝 조져놓고 위로 띄워도 띄웁니다. 아침에 분명히 말씀드려놨어요. 채팅방에는. 자, 채팅방 자꾸 이야기하니까 뭐 돈 받고 하느냐? 돈 10원도 안 받아요. 여러분들 무료입니다. 닥터K는 모든 방송과 모든 서비스가 무료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내 니 눈 딱! 닥터K 엄청난 손실로 거대자본 돈으로 조지는 기관 외국인들 때문에 가산 다 탕진하고 너무 힘든 생활 진짜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고. 아침에 목에 핏대 올려가면서 하는 겁니다. 무료에 무료, 전부 무료입니다. 지우야, 돈 10원 한번 달라고 그랬냐? 내가 우동 한번 사달라고 했다 며칠 전에. 어? 우동 한번 사달라고 했지. 그것도 농담이지만 돈 달라고 한 적 10원도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채팅방 들어오시면 가족이에요. 한 팀이에요. 서로 시너지입니다. 제가 뭐 잘났습니까? 제가 부족한 점, 여기 채팅방 안에 전문가들 많아요. 회계 전문가도 있고 여러가지 등등등등등 열가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들어오느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방송 참여 열심히 하시고 댓글 공부했는지 표 해주시고 하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못 간다 그랬어요. 왜? 콜 때문에 못 간다고요. 겐또입니까? 아니에요. 어저께는 왜 크게 안 죽는다 보십시오. 풋옵션 때문에 안 죽는다 그랬어요. 아침부터 좀 광분하는데 이거 또 보십시오. 개인 또 들어오고 있어요. 이러면 좀 흔들림 나와야 됩니다. 자, 코스피 플러스 0.06% 상승, 코스닥 플러스 0.57% 상승.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비교적 선물 옵션에 영향을 좀 적게 받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자, 전체 전강판 보자면요. 자, 전기전자 삼성전자 약간 하락, 나머지 반도체 강세, 조선 비교적 강세, 건설 그만, 철강 그만, 자동차 약간 쉬어가는 모습, 증권 강세, 보험 약간 쉬어가는 모습. 자, 유통주들, 자, 화학주들 약간 강세, 바이오가 강세네요. 셀티론 삼형제를 비롯한 바이오주 강세입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종목 한번 체크해 보죠. 자, 삼성전자 지금 포트폴리오 5개 꾸리고 있어요. 자, 꼬마님 반갑습니다. 자, 윤정혜 님도 최근에 보이시는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른 채팅방 회원분들하고는 일일이 다 인사 안 드립니다. 다 반가워요. 자, 삼성전자 버블에 돌았었어요. 자, 기관이 살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유님 계십니까? 계시죠? 자, 거짓 하나도 보태지 마시고, 그냥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지금 5개 들어가 있는데, 플러스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플러스는 아직 안날 수도 있겠는데, 한번 남겨보십시오. 전체 손익 지금, 그래야 제가 체크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뭐 2.0이다. 2.0% 아니면 마이너스 1.0이다. 비슷비슷할 것 같긴 한데, 아, 약간 마이너스이긴 하겠네. 자, 한번 남겨보십시오. 저 하나도 안 부끄러우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야 정확하게 제가, 좀 챙겨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유님, 제가 옛날에 슈퍼챗 쏘았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 그렇게 얄팍한 놈 아니에요. 쏘아주시면 고맙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려고 저하고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진심으로 저와 교통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해보십시오. 제가 안 챙기는지 챙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LG화 반등 나오고 있어요. 별무리 없어요. 삼성화재. 자, 여기만 지키면 무리 없어요. 네이버 2% 상승하고 있어요. 네이버 안정적입니다. 현대차. 여기 20일 빨리 뚫어야 돼. 어저께가 중요합니다. 양봉으로 크게 세웠기 때문에. 자, 나머지는 일단 나중에 쳐다보기라고요. 약간 마이너스다. 상관없어요. 배짱이. 크크크크. 좋은 뜻이에요? 안 좋은 뜻이에요? 안 좋은 뜻이면 크크크 하지 마세요. 안 좋아합니다. 한번더 하면 날립니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됐어요. 셀트리온 삼형제. 아, 좋습니다. 자, 25만원. 25만원 잘 지지한지 여부 지켜봐라 그랬습니다. 올라간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왜? 28만원 저항권. 그리고 29만원 저항권. 얼마나 잘 뛰어넘느냐. 닥터K가 셀트리온은 박스권이라고 그랬습니다. 25만원과 29만원 사이에 박스권. 여기서 위로 가느냐, 밑으로 처지느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정해져요.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변곡점 라인입니다. 자, 일단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자, 멜린치 주포입니다.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기관은 좀 잡아주는데 외국인 별로다. 황도우님도 반갑습니다. 약간 마이너스인데 그것 때문에 웃은 거예요? 나중에 플러스 되는지 마이너스 되는지 보세요. 보시면 되는 거고.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거 최고 싫어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딱 깨끗하게 딱 깨놓고 이야기하세요. 인정할 만하면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딱 이야기합니다. 비겁한 새끼 아니에요. 뒤에서 칙칙칙 웃고 그런 거 싫어해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셀트리온 삼형제 제가 지속적으로 방송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매수매도 시그널 내지는 저의 의견 드리는 게제 방송의 목적이에요. 8만원 지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여기 20일을 일단 돌파하고 있으나 240일의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일단 양봉 시연. 그러면 위로 가면 95,000원권까지는 갈수 있는 힘이 있다. 오늘 2% 가까이 상승하고 있네요. 그죠? 자, 외국계 매수도 잡히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셀트리온 삼형제 빠지길 바라는 사람인 줄 아세요? 올라가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자, 두이야, 반갑습니다. 왜? 저는 주식 한 주도 안 갖고 있어요. 근데 왜 방송하느냐고요? 아침에 아까 말했어요. 여러분들, 개념 없이 달라들었다가 박살나지 말고, 저처럼 개고생하지 말고, 안정적인 투자자 되라고 공부하고 싶은데, 어디 가면 공부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식 기초 강의 142에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요. 공부 될 만할 겁니다. 그리고, 장중에 아침에 한 시간 가까이, 잡아드리는 거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이득일걸요. 한 돈백만 내놔야 이렇게 해주는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방송 들을 수 있는데 매일매일 할지 안 할지 아침에 잠깐 하고 말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 계실 겁니다. 됐고요. 자,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지권에서 다행히 셀트리온 삼형제 다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68,000원 지지해야 됩니다. 강하게 20일 다 돌파해야 돼요. 삼형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0일 돌파한 모습이고 셀트리온 하고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위에 헤딩 중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돼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심 있다 그랬어요. 좀더 처지면 관심 가져볼 겁니다. 42만 정도 오면. 자, 전 모르겠어요. 회계적으로 분석이 별로다 하는데 저는 어차피 스캘퍼 내지는 단타도 많이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며칠 안에 문제 없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밀겠다 하는데 자, 자기의 경영권 승계하고도 많이 연계가 돼 있다고 뉴스에서 들은 적 있어요. 조지지는 않는다. 일단 판단하고 적당히 밀리면 할 거예요. 아직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HLB도 여기 저항권입니다. 좀 기다리셔야 되고. 자, 오늘 바이오주 비교적 강세입니다. 신라젠. 자, 20일은 돌파하고 있으나, 여기 전고점 라인인 62,000원과 67,000원 라인까지 얼마나 잘 반등하느냐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제법 있죠. 이런데 깨지는데 안 던진 분들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네이처셀 5,000원짜리. 조금 꾸물꾸물한다고. 달라들면 된다, 안 된다? 달라들면 죽음이에요. 주가 조작한 회사예요. 하시면 안 돼요. 왜 넣어놨느냐? 가지고 계신 분도 아주 계시고 방송에 처음부터 멤버였어요. 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한미약품. 자, 강한 반등세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가 너무 컸어요. 데미지가. 그래서 추세가 밑으로 꺾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당장 그렇습니다. 시장 체크할게요. 자,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나와야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는데 개인이 매수세 들어오면 잘갈수 있다 없다? 잘 가기 힘들어요, 일단. 자, 콜 16억 몰리고 있어요. 장 개장하기 전에 몰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뻔한 거거든요. 왜? 미국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장 오르겠네 하고 콜로 달라든다고요. 그걸 미리 채팅방에 날려드렸고요. 자, 그럼 잘안 간다고요. 그럼 밑으로 한번 출렁하고 난 다음에 가도 간다고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변수는 있습니다. 무슨 변수? 오늘 당일만 보면 콜이 17억 매수죠. 그죠? 그 전에 콜 없어요. 그럼 17억입니다. 17억. 그런데 풋옵션. 자, 연 3일째 지금 60억 가까이 샀어요. 그것 때문에 밑으로 크게 출렁 안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는 분 3번 눌러보세요. 평소 같으면 콜 풋옵션 요것만이다. 오늘처럼 많이 다음이 밑으로 깨도 벌써 깼어요. 그런데 왜 평소하고 좀 다르게 아직까지 붙들어 놓느냐? 밑으로 깨자니 3일 동안 풋을 60억 사놨거든. 개인이. 그러면 요로 깨면 어떻게 된다? 60억짜리가 플러스 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나 세게는 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아셔야 돼. 닥터 케이 니는 어떻게 아는데? 돈 엄청 꼴면서 몸으로 피눈물 흘리면서 배운 겁니다. 시장에서 배운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정말 돈 많이 깨졌어요. 주식만 했으면 제가 안 깨졌을 텐데 선물 옵션은 정말 많이 깨졌어요. 지수 상황 비교적 확률 높게 맞추는 거제 장점 돈으로 다 떼어서 아는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 3개 점검 3개가 아니죠. 5개입니다. 5개 점검할게요. 자, 삼성화재. 야, 좀 밀리네. 네이버. 야, 가다가 밀리네. LG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뭐뭐 있죠, 지금. 삼성화재, 네이버, LG 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만 들어보면 되네. 현대차. 일단 장 초반은 그냥 그만그만하게 갈것 같아요.
밑으로 팍 때리자니 아까 말했다시피 푸드옵션 개인한테 수익 줘야 되거든요. 자, 복권 팔았는데 야 푼 먹으라 하고 줘야 돼요. 푸시 훨씬 커요 지금. 그래서 주기도 못하고 올릴락 하니까 지금 수급이 안 맞고 그만 해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슬슬 구축하세요. 장 안 좋을 때는 던지고 장 좋아질 것 같이 보이면 자기 기준에 의해서 남의 이야기 듣지 말고 구축해 나가세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두드려 맞을 때 하락장 맞을 때 100%였다. 주식 비중 100%였다. 하락장 두드려 맞을 때 주식 비중 100%였다. 7번 눌러보세요. 아니다 8번. 근데 비중이 제법 많았다 7번 눌러보세요. 많았을걸요. 왜 물타고 해가지고 있는 돈 거의 다 100% 넣었을 거예요. 혹시나 반등하면 수익 나니까. 아니다 8번. 곽혜영님은 조중호님이시죠. 모드투어 손절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손절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닌 분은 뭐 잘 하셨네. 근데 지금 이게 저 화면을 몇 개 안 열었는데 딴 거하고 연동이 돼가지고요. 화면을 열지를 못하게 만들어놨네. 자, 프로그램 매수 여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 마이너스 한 700억 가까이 프로그램 매도고요. 코스닥 자 70억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빨리 들어왔어야 돼요. 지금 현재 수급 안 좋습니다. 개인이 또 몰리고 있어요. 대북 관련주요. 자, 환율은 조금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맞죠? 이거 하도 안 정확해가지고 제가 맞습니다. 1127원. 자, 그리고 삼성전자 플러스고 자, 정권주가 강세네요. 그죠? 그리고 바이오주 강세고 자 나머지 그만 합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일일이 인사 못 드려도 이해하십시오. 자 대북 관련주 남북 경협 관련으로는 닥터케이는 우량주를 선호하기 때문에 현대건설 좀 샀으면 좋겠는데 조금 기다려야 돼요. 일단은 조금 비교적 위기 때문에 56,000원 정도로 내려오면 뭐 접근해 볼까.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정도 매수해 가지고 반등 나올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밀리면 이평선 지지 받고 이중 바닥 형성하면 다시 추가로 한 3차 매수까지 해서 좀 적당히 들고 가는 거는 62,000원 정도까지 목표치로 들고 가는 거는 크게 나빠 보이진 않으나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 자 이것도 떴으니까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우리 승도님 가지고 계신데 이것도 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내려와야 되고요. 자 너무 가벼운 종목들은 좀 그렇고요. 자 전부 다 남북 경협 위로 다 떴기 때문에 당장은 접근하기 힘듭니다. 더 갈 수 있는데 내가 접근해 가지고 수익 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나빠서가 아니라 위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적으로 좀 눌려주면 접근하자. 가장 좋아 보이는 건 현대건설이 최고 우량주이기 때문에 닥터케이는 우량주 좋아하기 때문에 57,000원 정도 오면 한번 양봉 쓸 때 한번 접근해보고 자 다 말고 1차 그 다음에 약간 밀려도 밑에 55,000원권이 지지권이기 때문에 한번 더 사주고 반등 넣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 참고를 하십시오. 아 시계가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시계가 안 나와요. 도망갔어요, 시계가. 마우스도 안 먹고 왜 이러나. 자, 일단 지수 안 밀리고 있습니다. 배짱이님, 크크크 하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분위기 좋으면 분위기 굿, 흐흐. 두 번으로 제안하세요. 많이 하면 그게 비웃는 건지 좋은 건지 채팅으로는 분위기 제가 파악 안 되니까 좋은 뜻이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현대차, 삼성화재가 살짝 밀리고, 네이버, 야, 네이버 갔다가 이럴 때는 밀어버리네. 야, 뭐, 7%, 10% 박살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자, 모두 투어. 제가 손실보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그거 손실 좀 났습니다. 거짓말 안 해요. 먹은 것만 이야기 안 해요. 다 먹는다 이야기 안 합니다. 쪽팔리게. 딴 게 아니라, 딴 게 아니라, 아, 하나 추가하고 싶은데, 이걸 없으면 좀 곤란한데. 아니 50개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요. 지금 정신없어. 하나토 맞아요. 하나토 제가 말씀 잘못 드렸어요. 최근에 좀 조용하신 것 같은데 뭐 휴가 갔다 오셨어요? 형님 자 송도님 반갑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저번에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삼성전자는 일이 바쁘시다. 삼성전자 제가 생각할 때는 서서 사모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중 투자 비중 제법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적당히 담아가세요. 44,000원권에서 별 문제 없어요. 별 문제 없습니다. 왜냐면요 여기서 모양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도 모양 희한하다 그랬어요. 뭐가 희한하느냐? 자, 시장 별 문제 없으니까 그냥 이거 볼게요. 아니, 빠지면서, 음봉거리면서 자꾸 올라가요. 이게 모양이 정상적인 거 아니거든요? 올라가려면 양봉을 빡빡빡 세우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지수하고 너무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싶어도 선물 옵션의 상황이나 프로그램 매매 현황 때문에 상황들 때문에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이런 거 들어오기 때문에 1등이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싶은데 두드려 맞아도 그 다음에 내려가도 그 다음에 뛰어 올리고 이런 식으로 아 삼성전자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캔들만 봐서는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만큼 시장이 공방이 심하다. 하방과 상방에 대한 공방이 심하다. 그 와중에 밑으로 빠지는데 양봉을 이렇게 들어 올린다?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위로 갈 가능성 더 높아요. 그리고 자 볼린저밴드 삐져 나왔죠.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90%예요. 크게 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여기 44,700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반등 시도 가능해 보이고, 만약에 여기 5일선을 강하게 돌파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안 깨졌어야 돼. 사실은 44,800원 그러니까 45,000원권이 안 깨졌어야 되는데 시장이 워낙 낙폭이 있으니까 깨질 수밖에 없었어. 자, 만약에 돌파해서 여기를 45,000원 안착하잖아요. 그러면 46,000원에 가서 약간 밀리도 다시 반등해서 47,000원권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인다. 자, 몇 억 투자하는데 삼성전자 하나 없이 투자한다. 별로 좋은 모습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꼬마님도 한 4만 5천원에 가지고 계시죠? 얼마 가지고 계십니까? 남겨보십시오. 단가. 삼성전자 정도 들고 가면 돼요. 뭐 걱정할 겁니까? 미국 시장 돌아서고 중국하고 협상하겠다. 거기서 얼마나 뭐 좋은 이야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서로 적당하니 타협 볼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47,000원 정도. 그렇죠. 제가 47,000원에 들어가라 안 그랬을 거예요. 여기 인근에 매수했다가 팔아먹고 뭐 적당히 했습니다. 그죠? 큰 수익은 못 났어요. 자, 제가 기억하기로 백억님이 여기 인근에서 들어가서 여기서 한번 팔아먹고 다시 또 제가 매수 시그널 들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휴가 가가지고 품 깨졌는데, 여기서 알아서 잘 던졌으면 손실 없었는데, 만약에 안 던졌으면 지금 손실 구간은 맞아요. 45,900원 12%. 중장기로 적당히 들고 가세요. 야, 네이버 같은 거 이거 참 진짜 그래요. 그죠? 이만큼 날랐다가 푹 죽여버리네. 현대차 수익이고, 그죠? 삼성화재. 아, 콜 25로 넣네. 자, 평소 같은 밑으로 패대기 쳐도 패대기 쳤는데, 왜 아직까지 패대기 안 친다? 반복하지만, 푸드 옵션을 지금 많이 사놨어요, 개인이.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야, 개인이, 아, 외국인이 선물을 이런 식으로 자꾸 팔면 안 되는데, 그죠? 선물을 좀 사줘야 돼요. 지금 외국인의 포지션은 콜옵션, 환매수, 이건 들어온 거라 볼 수 있고, 그죠? 풋은 해징으로 걸어놨고, 그래서 선물 옵션 포지션은 하방 쪽으로 조금 걸어놨어요. 왜? 해칭 해야 되니까, 밑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일단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러면 코스피 외국인 주구장창 팔고 있어요. 그죠? 기관은 뜨문뜨문 들어오다가 별로 안 들어와요. 그죠? 개인이 다 받고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코스닥 하루 이틀 시주더니 또 들어와요. 그죠? 그 전에 쭉 샀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기간 외국인이 쌍끌이로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야 위로 세게 가요. 안 그러면 강하게 못 갑니다. 야, 근데 코스닥이 참 강하긴 강해. 외국인들 별로 사주지도 않았는데 개인의 힘으로 거의 다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래봤자 뭐 비슷비슷한 상황이지만, 여기서 끌어당겨봤자 밑으로 푹 빠졌기 때문에 평균 단가 될까 말까 아니겠어요. 여기서 샀던 애들, 그죠? 휘청휘청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코스닥 안 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코스피를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여기 있는 한 다섯 개 정도 잘 봐라 그랬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자, 좋고, 그렇다고 사라는 거 아닙니다. 자, 지우 선수는 이거 뭐 연락이 먹고 팔고 했겠지만 어저께 이런 데 들어가서 또 먹었다 그래요. 그죠? 자, 눌림목 주고 한 10만원 초반 정도, 10만 1000원 정도 오면 이것도 관심 가져볼게요.
자꾸 기관도 사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 좀 팔긴 파는데 괜찮아요. 아미코젠. 야, 그래 박살내놓고 2% 오른다. 기다리세요. 이거 제가 꼬른다 그랬어요. 33,000원 정도 오면 노려보세요. 나중에 상 봐서 양양 있냐? 양양 무조건 대놓는 거 아니다. 명심해라. 33,000원, 4,000원 이야기했다고 무조건 대놓으면 안 돼. 한가 두드려 맞을 때 체결되면 안 돼. 보고 있다가, 물론, 수업도 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쭉 너무 다이렉트 시계 밀린다. 그러면 패스해야 돼. 기다려야 돼.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까? 여기 인근 오면 보자 그랬는데, 대박 밀려 한가 오는데 사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전 상황을 봐가면서 적당하니 와야 좋은 거예요. 예,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해된 분들 7번 눌러보세요. SFA 이것도 적당하니 버티고 있고, 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많이 들어와요. 이런 거잘 봐야 돼. 포스캠텍 어저께 여기서 적당히 살수 있다 그랬고, 밀리면 사라 그랬는데 안 밀리고 바로 올라갔어요. 카페 24. 막이 정도 위에 SK 머터리얼. 자, 이것은 추세가 약간 훼손됐어. 여기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죠? 여기 위에 상위 중에서 한번 나중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겁니다. 김성윤님 반갑습니다.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 한번 잠깐 보죠. 본인 걸 본인이 컨트롤 하고 계셔야 돼. 아이고. 여기 인근이었던가? 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자, 또 걸어 놓으세요. 내팁 하나 드릴게. 자, 매일매일 걸어 놓으세요. 이런 종목들 쿵 치고 갔다가 손못 쓰니까 매일매일 저기 고점 위에 걸어 놓으세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다음부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너무 가볍고, 윗골이 달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올라갔으면 지속성 있게 가야지. 올라가면 두드려 맞고, 올라가면 두드려 맞고,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가벼워. 와, 셀트리온 세다. 그런 거는 직장인들이나 경험 없는 분이 하면 안 돼요. 아주 단타, 스캘핑 가능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가 잠깐 먹고 나오는 그런 거지. 하면 안 돼요. 대응을 못 해요. 야, 셀트리온 세다. 자, 25만원에 지지권 한번더 확인했네요. 그죠? 25만 지지권. 자, 이제 27만 7천원, 28만 원권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멜린치 들어왔네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이거 안정적으로 돌파 20일, 안정적으로 지금 돌파하고 240일의 저항을 받고 있으나 이것도 돌파하게 되면 96,0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20일 돌파 조짐 보이네요. 셀트리온 삼행제 양호합니다. 오늘 다. 아, 바이오주가 오늘 강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뭘 해라? 하더라도 셀트리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관심이 좀더 있어요. 지금은 하면 안 되지만. 왜? 추세가 셀트리온보다 좋아요. 어떻게 좋다? 자, 이렇게 딱 비교 한번 해드릴게. 자, 이렇게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이전 상황들 비슷비슷한데, 셀트리온은 처졌어요. 그리고 박스권인데 위에 이평선들 위에 있죠. 이건 어떻습니까? 처진 건 똑같아. 처지고 난 다음에 박스권 이루다가 돌려냈어. 그리고 이평선들 밑에 깔아놓고 있어. 그럼 이게 가기가 좋을까요? 이게 가기가 좋을까요? 이게 가기가 좋다. 1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기가 좋다. 1번. 아니야. 셀트리온이 딴거다 접어두고, 차트상으로 볼 때, 셀트리온 가격이 좋아 보인다. 2번. 어떤 게더 좋아 보여요? 차트만 딱 보고 봤을 때. 차트만 딱 봤을 때 1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가지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은 좀 부담스러운 거 있어요. 그러나 크게 길게는 안 들고 갈 겁니다. 적당히 3, 4일 코스 딱 들고 갔다가 적당히 먹으면 나올 거예요. 닥터케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스윙입니다. 2, 3일짜리입니다. 메디톡스 바이오메드. 전체적으로, 바이오주 오늘 좀 반등 나오고 있네요. 아미코젠. 자, 시총 상위.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보면, 자, IT 전기전자 그만 하고요. 자, 자동차. 자동차 약간 어저께 그래도 상승세 있었으니까 약간 쉬어가는 모습. 자, 조선주가 반등하려다가 또막 다시 위치가 많이 흔들렸거든요. 조선주 다시 관심권에서 약간 제외입니다. 그리고 건설주 좀 쉬어가고요. 철강도 쉬어가고. 오늘 증권주가 괜찮긴 하나, 이거 보십시오. 이거 접근할 만안 합니다. 접근하지 마세요, 증권주. 별로예요. 삼성증권 땅굴파네. 보험주 삼성화재 추세 지키고 있어요. 아직까지 별 문제 없어요. 삼성생명 땅굴파입니다. 관심권에서 제외하세요. 어떤 분이 질문 주셨어요. 쌍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밑으로 깨진다. 추세가 하락 추세입니다. 하면 안 돼요. 싸 보이죠? 하면 안 돼요. 언제 해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올라탔을 때 해라고요. 적어도.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꺾이면 하면 안 돼요. 밑으로 빠져요. 돌려내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돌려내면 어떻게 된다? 돌려내면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 막 그리고 있다가, 이렇게 하락 추세 그리고 있다가 돌려내잖아요. 그럼 닥터키 하자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적어도 이평선 이거 일봉에 20일, 60일 다 돌파하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도 추세 돌려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네이버, 카카오 들어간 이유가 다 그런 이유입니다.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하자 안 그랬어요? 여기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먹고 나오고 했어요. 그죠? 배경님이 정인이시지. 배경님 다 팔았어요? 아니면 좀 갖고 있어요? 자, 하니코코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카카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수익권입니다. 수익 내고 팔았고. 왜? 여기서 이야기했으니까. 손실이 날 수가 없지. 최고 꼭대기 여기만 샀으면. 자, 그래서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추세 돌려냈기 때문에 이평선들 다 깔아놓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만 가지고 접근할 겁니다. 기본적 분석으로는 좀 그렇지만 42만 5천원 인근 오면 관심 가질 겁니다. 카카오 있다. 카카오 있으면 너무 들고 가지 마세요. 여기서 밀리는 모습 보이면 적당히 끊어가야 돼요. 이익이 커요. 완전 끝난 거 아니고 적당히 끊고 여기 내려오면 20만원 근처 오면 또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12만 6천원 깨지면 3분의 1 정도 남겨두는 거 빼고 다 던지세요. 그래야 차익 실현 잘하는 겁니다. 13만원대 한 번에 넘어가긴 힘들어 보여요. Understand? 가만 들고 있으면 잘못하면 여기 또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서 챙겨 먹은 사람은 여기서 가볍게 다시 들어가면서 수익 더 내려갈 수 있는데 여기서 우물쭈물 해버리면 안 돼요. 먹은 거 토해냅니다. 토해내지 마세요. 더 올라가면 어떡하냐고? 3분의 1 들고 있잖아. 그쵸? 다 던질 필요까지 없어요. 3분의 2만 적당히 던지세요. 그리고 딱 여기 오면 저번에 던진 거다 다시 또 차근차근 집어넣으세요. 그래야 잘하는 겁니다. 아, 40분 됐네요. 저 이제 가볼 겁니다. 아침 방송 40분까지만 할 거예요. 너무 길게 할수 없어요. 자, 콜 옵션 25억으로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풋 옵션 또 들었어요. 그러면 아래 위로 애매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왔다 갔다 할 가능성 좀 있습니다. 현재 장 초반에는.
자, 개인이 천억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고스닥도 사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다 던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코스피. 자, 800억 규모 매도. 코스닥 70억 규모 매도. 베이시스가 0.3밖에 안 돼요. 더 베이시스 좀 늘어나야 된다. 환율은 그만 그만. 코스피 강보합이고, 야, 코스닥이 강해요. 0.89. 코스닥은 5일선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요. 20일에 저항권입니다. 그에 비하면 코스피는, 자, 이제 볼린저밴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으나 여기가 개발하겠던 여기 지점이 저항권이에요, 지금. 자, 여기 인근 저항권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시초가 안 깨는 게더 중요하고요. 밑으로 처지면 곤란해집니다. 자, 강하게 돌파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개인이 천억 들어오고 있으니까 오늘 좀뭐 세게 가기는, 일단은 장 초반 텄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자, 나머지 포트폴리오 그만 그만 하니까 별로 걱정할 거 없다. 포트폴리오 크게 처지고 있는 거 별로 없어요. 그만 그만 하니까 그냥 들고 갑니다. 들고 가고, 그렇죠? 큰 문제 없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해 나갈 때 장상황이 지금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풀베팅이라고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깨질 때는 비중 크게 풀베팅한 사람 별로 없다 하던데 다행이네요. 깨질 때100% 내지는 신용 미수까지 풀빵이 들어와 가지고 박살이 나고, 다시 반등 시도할 때는 겁나가지고 10% 20%도 비중 못 싣고 올라가가지고 별 영향가 없었던 적 많이 있을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갈 때도 적당하니 비중 실어가면서 상황 봐가면서 시그널 나왔을 때 업종 대표주 우량주 위주로 그렇게 편입해 나가야 수익률 레이스에서 적당하니 맞아떨어진다. 그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닥터 K. 장 마치고 찾아뵙겠습니다. 아, 장 마치고가 아니라 장 중반에 찾아뵙겠습니다. 점심시간 때 찾아뵐 텐데요.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인들에게 SNS 추천해 보십시오. 무료 방송 아침에, 그리고 하루 종일 장중 방송, 무료 방송 저처럼 공짜로 많이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퀄리티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거든요. 자, 인정되시면 주위 분들에게 많이 홍보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나올 때는 스킵하시면 저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닥터 K 여러분들께 도움 됐다 생각하시면 광고 시청해 주시면 저에게 도움 됩니다. 자, 나중에 찾아뵙죠. 내니 눈 딱. I'm 닥터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